용화정입니다. 이게 상륜용정이라고 써 있네요. 박호선을 가려면 이쪽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. 내려갔다가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. 도마령에서 각구산까지 1.4km. 여기는 상룡정. 박호산으로 갑니다. 처음으로 조망이 보입니다. 산에 거의 다 와가는데 네, 저 앞에 뾰족하게 보이는 게 민주지산, 그리고 좌측으로 저 멀리 뾰족하게 보이는 게 석기봉입니다. 그리고 좌측으로 저 멀리 약간 평평하게 보이는 곳, 그게 삼도봉입니다. 좀 크게 해볼까요? 저쪽이 삼도봉, 석기봉, 민주지산,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곳, 더비산입니다. 미세먼지가 좀 있습니다. 먼 곳은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네요. 계속해서 올라갑니다. 각구산이라고 푯말이 있는데요. 도마령까지 1.5, 민주지산까지 3km. 이쪽으로 민주지산을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. 저쪽이 정상 같습니다.
이쪽 능선을 따라가면은 저쪽에 뾰족하게 보이는 게 민주지산이고요. 좌측으로 보이는 게 석기봉. 그다음에 저쪽 끝에 좀 평평하게 보이는 게 삼도봉입니다. 백두대간은 저쪽으로 이어지죠. 저쪽 멀리 보이는 게 더비산입니다. 있습니다. 관광버스에서 아저씨가 지나쳐 간다고. 다양한 건 아니지? 네, 다시 도마령으로 내려갑니다. 민주지산까지 갔다 오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백호산까지만 갔다가 도마령으로 다시 갑니다. 조망은 여기 올라올 때까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정상 부분 다 와서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. 나머지는 그냥 숲길입니다. 그런데 도마령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고도가 있기 때문에 경사가 좀 가파르고 좀 힘이 드네요. 거리는 짧은데. 민주지산까지는 3km. 여기서부터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정상 부근에 조망이 괜찮고요. 여기 내려가면 이제 조망이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그늘에 가서 요기를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
이 계단만 내려가면은 동화령입니다. 오늘 산행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민주지산까지 갔다 올까 했는데 갈고산에서 마무리를 짓고 돌아왔습니다. 여름 산행은 특히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미세먼지만 조금 좋았으면은 조만간 괜찮을 스판인데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산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